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재즈 클럽이 완공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준비해왔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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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짜라리라리라리라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즈클럽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봉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3층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3층을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브릭이 들어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보시죠? 그러면 다시 조립해 볼게요. 여러분, 재즈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간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재즈클럽의 마지막 15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모듈러 재즈클럽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뚜껑이 열리고요. 3층이 분리되고요. 그리고 위에 실내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1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요. 작년의 모듈러 부티크 호텔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사에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코너 건물이 나옵니다. 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서로 잘 어울리나요? 근데 한쪽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재즈클럽이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모듈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팰리스 시네마인데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한 층을 더 증축했어요. 이렇게 저만의 마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아치형 창문이 있죠? 여기도 아치형 창문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경사불이 있는데 서로 비슷한 경사부리기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 간판이랑 여기 간판이 서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듈러 하나하나하나를 모으시다 보면 여러 가지 테마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모듈러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또 다른 모듈러가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여러 가지 모듈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예쁜 마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꿈틀이지 맙시다. 화이팅! ...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